자,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자, 오늘은 예고해드린 대로 몸통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하고 시범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몸통은 일단은 얼굴과 목, 그리고 늑골 부위로 이제 넘어가게 되는데, 늑골의 크기가 보이시는 것처럼 보통은 얼굴에서 목까지의 길이 정도로 예상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팔을 연결시켜주는 쇄골과 이제 견갑골이 되게 중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배웠던 대로 목에 들어가는 기본적인 3요소라고 할수 있는 기도와 흉쇄유돌근과 일단 승모근을 잡아주고요. 자, 그리고 어깨 부분에는 삼각근과 보이시는 것이 지금 이제 대흉근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대흉근 그리고 대흉근 위로는 삼각근이 들어가게 되는데 팔을 들어 올렸을 시에는 사실은 저렇게 나눠져 보이진 않고요. 마치 하나의 근육처럼 보이고요. 예, 늑골 뒤와 팔 사이는 광배근 그리고 전거근 그리고 예, 늑골 부위가 잘 드러나게 됩니다. 자, 물론 이제 조금 더 많은 근육과 많은 뭐 디테일들이 있지만은 일단은 초보분들이 조금은 이해하기 쉬우라고 간략하게 몇개 위주로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허리 부분하고 요 상체, 그러니까 늑골 부분은 따로 나눠서 얘기하기 때문에 오늘은 허리 부분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늑골 부분의 배부분 저렇게 어둠이 생기게 되고요. 예, 기본적인 명암이 저런 식으로 생기게 됩니다. 자, 등 쪽은 조금 어렵습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얼굴과 목 부분, 그리고 늑골이 역시 들어가게 되고요. 예, 그리고 뒤에서는 가장 중요한 이제 견갑골이 들어가게 되는데 팔을 들어 올리게 되면 견갑골이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휘어져서 보이게 되고요. 자, 그리고 뒤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척추 라인이 되겠죠. 경추, 흉추, 이제 요추까지 떨어지게 되고. 자, 보이시는 것처럼 흉쇄유돌근과 승모근이 지금처럼 보이게 됩니다. 승모근, 예, 크게 보이죠? 뒤에서는. 자, 그리고 팔을 들어 올렸을 때, 예, 자, 삼각근이 부풀어 올라서 보이게 되고요. 자, 그 밑으로는 예, 견갑근이라는 부분 아래는 극하근과 대원근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소원근은 너무 작기 때문에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견갑골 부분에 덩어리가 생기고, 그리고 등 뒤에서 가장 크게 보이는 지금 보이시는 분이 보이는 부분이 이제 예, 광배근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광배근 덩어리가 있고, 그리고 광배근에 건이 되는 부분은 하얗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고요. 그리고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전거근이 약간 보이고, 예, 다음 주에 또, 아니, 다음 시간에 얘기할 외복사근이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커다랗게 이제 등의 모양이 나오게 되고요. 자, 그리고 기본적인 명암을 이제 집어넣게 되면은 등 부분은 사실은 얇은 근육들이 이렇게 뭉쳐져 있기 때문에 늑골 부분의 덩어리를 좀잘 알아둬야 되고 광배근의 덩어리를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인 덩어리가 보이시는 것처럼 끝나게 됩니다. 자, 이제 시범을 통해서 이제 등과 그리고 몸통 앞부분에 대한 세부 묘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